청주대학교 구홍서입니다. 저는 오늘 87년도에서 시작해서 88년도까지 2년 동안 저희 인하대학교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에서 진행했던 코레드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그리고 개발 결과물에 대해서 기술 위주가 아닌 뒷얘기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초기 DBMS, 해외 초기 DBMS는 이제 CTMR과 잉글레스 프로젝트가 있고요. 저희가 과제를 시작하던 87년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에서는 좀 개선된 알고리즘에 관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퍼블리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처음 하는 입장에서 시작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이두 개의 프로젝트를 많이 레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뷰 처리하는 쪽은 잉글리시에서 발표된 논문하고 알고리즘을 참고했고 그리고 CTMR 프로젝트에서 나온 뭐 지리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사용자 권한 제어 같은 것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양쪽을 다 참고해서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코레드 프로젝트는 1987년도 1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코레드의 핵심 엔진은 한 16개월, 그러니까 88년도 한 4월, 5월쯤이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제 지도 교수님, 배 교수님하고 학생, 석사과정 1학기 학생 8명하고 2학기 학생, 아니, 3학기 학생 1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여했을 때는 석사과정 1학기 학생이고, 저는 이제 86년도 6월, 아니, 12월 말까지 현대전자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가 좀 늦깎이 학생으로 DBMS 개발 프로젝트 다이터로 해서 참여했습니다. 개발 환경은 이제 하드웨어가 데이터 제너럴에서 나온 MV-MAN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그 당시엔 이것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급 머신이라고들 얘기를 했습니다. 요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왜 오픈 시스템, 유닉스 같은 오픈 시스템에서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게좀 의문스러울 수 있는데요. 인하대학에서 1985년도 하반기부터 86년도 상반기까지 대학의 종합정보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업무 영역별로 예를 들어서 학사 관리, 수강 신청, 그리고 입학 관리, 뭐 급여 처리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학사 인증부터 도서 정보 관리까지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전사적인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처음 데이터 저널에서 나온 RDB를 사용해서 대학 종합정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발할 때는 국내에서 RDB를 업무용에 사용한 적이 없어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직원 선생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새로웠냐면은 86년도 상반기에 대학 종합정보 시스템을 오픈을 하는데 그 오픈하는 날 행사에 데이터 저널에 홍콩 지사장이 참석을 했어요. 축하차. 그래서 지사장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담당한 아시아 시장에서는 RDB를 사용해서 행정정보 시점 업무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처음이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개발해 보고 나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좀더 욕심을 내신 거죠. 저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신 거고 또 대학 종합정보 시스템이 이제 성공적으로 많이 외부에 알려갔고 이 데이터 저널이라는 제품이 국내 대학에서 좀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펀딩을 받아서 저희가 시작하기 때문에 유닉스에서 하지 못하고 데이터 저널 머신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32비트 컴퓨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옆에 이제 인포스토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트랜잭션 처리 쪽은 전혀 인력 때문에 생각을 못 하고요. 쿼리 프로세싱 하는 쪽만 어떻게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하고 몇달 추진을 해보니까 이 스토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픈 시스템이 아니고 생각보다 데이터 저널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갖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그 기업에서 계층형 DB, 그러니까 IBM의 IMS DB를 많이 썼는데 그때 늘 쓰면서 매뉴얼을 보고 하면은 IMS DB, 계층형 DB도 결국은 스토리지 쪽에서는 I3으로 저장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IBM의 제품명은 V3이었습니다. V3으로 저장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그 계층형 IMS DB, 계층형 DB를 컨피규션 하다 보면 세팅하는 거라든가 하는 게 다 V3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쓰고, 그래서 일단 쿼리 프로세싱 하는 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시스템을 붙이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하나 조금 더한 것은 이 I3 파일 위에다가 래퍼를 하나를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나중에 개발하고 났을 때, 그때 짧은 생각에는 개발하고 났을 때 이게 PC 버전이건 다른 쪽에 갈 때, I3이 제품마다 상당히 API가 다른데, 그때마다 모듈을 많이 고칠 것 같아갖고, 데이터베이스 억세스 패턴을 좀 분석해서 래퍼를 하나 만들고, 그 밑에다가 이제 인포스2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I3 파일 시스템을 두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파스칼 갖고 구현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그 1학기, 저를 제외한 1학기 학생 7명이 학부 때 배웠던 언어가 파스칼이고 제일 잘 쓴다고 해서 파스칼로 썼고, 뭐 C하고 아주 유사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코레드 과제 목표는, 이거는 뭐 제가 지금 가서 다시 편집한 건 아니고 옛날 자료를 그대로 한 겁니다. 출발을 아주 굉장히 소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세계적인 걸 만들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 도대체 광견 DBMS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저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알고리즘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기술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목표가 그 당시에도 세 개였습니다. 광견 DBMS 개발 경험을 습득해 보자. 그리고 기술도 축적해 보자. 두 번째는 이제 한글 지리어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SQL이라고 하는 뭐 표준 언어가 있는데 왜 한글 지리어냐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새로웠던 게 I3 파일이나 계층형 DB들은 다 호스트 언어에다 인베디드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 지리어를 작성해야 되는데, 광견 DB는 보니까는 애도 쿼리가 따로 있어갖고 조금만 가르쳐주면은 간단한 정보들은 굳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개발하지 않아도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비전문가들을 위한 애도 쿼리를 지원할 수 있는 한글지를 개발하자.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목표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지원하자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목표는 이제 SQL이 제일 첫 번째 타겟인데, 이왕 만들고 나면은 뭐 QL이나 QB이나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냐. 그러면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학생들이 각자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세 가지로 SQL하고 QL하고 QB하고 그리고 KQL이라고 하는 한글 지리어 개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7년도 1월 5일부터 제가 조인을 해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88년도 4월 정도면은 이제 과제 1단계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코레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지리 처리기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온 결과물이, 구현한 것이 이제 DDL 기능. 이것은 뭐 SQL의 DDL 기능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메뉴 드리븐 방식으로 해서 정보를 한쪽에서 레퍼런스 하면서 테이블을 만들고 변경하고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메뉴 방식으로도 구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지리하고 조작 기능, DML 기능. 이것은 뭐 간단하게 몇 개만 한건 아니고, 웬만한 그 SQL 언어에서 지원하는 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 처리기도 저희가 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뷰 처리기는 그 잉글래스에서 78년도인가 발표한 그 논문에서 힌트로 찾아갔고, 실마리를 찾아서 이제 리더블 뷰만 처음엔 구현했고, 구현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업데블 뷰까지 가능하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 처리기, 저희가 이제 가장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공을 들여갖고, 뭐 휴리스틱한 방법, 그 다음에
비용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저희가 했는데, 뭐 요새 오라클 용어로 말하면 이제 RBO하고 CBO 두 가지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경험적 방법하고 비용 계산 방법의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어떻게 비용 계산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리스크 억세스 비용하고 비용하고의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들이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여기서 이제 뭐 그랜트하고 리보크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건 시스템 R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어갖고 구현했고요. 그 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사전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한 20개 남짓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저희가 지원한 데이터 사전이 2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지리 기능, 뭐 요새는 뭐 CLI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동적으로 억세스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적 인터페이스 SQL만 지원했으니까는, 그래서 인베디드 SQL을 코볼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고, 이걸 함으로써 이제 코볼하고 코볼 프로그램 호스트 언어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가고 들어오는지 그 기술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 이제 쿼리가 SQL 코드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싱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 데이트 박사의 책을 보면은 캐노니컬 폼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캐노니컬 폼이 특정한 게 있는지, 어떤 뭘 기준으로 하는 기준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몰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고 하다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캐노니컬 폼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예인데, 보시면 이것은 조인 쿼리입니다. 조인 쿼리고, 이제 저쪽 테이블을 보면 대문자로 T라고 써있는 것들이, 저게 보면 이제 테이블이란 뜻이고요. 저게 V자가 돼 있으면 뷰입니다. 그러면 요 다음 단계에서 뷰 레졸루션 메소드로 이제 이걸 다시, 트리를 변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트리 자체를 좀 더 최적화 형태로 다시 트랜스포메이션 변환하고, 그리고 이제 최적화 로직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8년도 초에 이제 저희가 한글 지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글 지뢰를 만들자, 이제 SQL을 만들어 보니까는 한글 지뢰만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안공부실에서 매일 회의를 해봐도 뭐 똑바로 별다른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다 SQL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대학 내 비전공자 학생들을 이제 섭외해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란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정보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상황 설명을 하고, 그랬을 때 당신이 정보를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느냐 했더니,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체계가 안 잡힌 형태대로 이제 다 인터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50명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 한 6, 7개 정도의 공통적으로 나온 게 육하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하원칙.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육하원칙을 보고, 그러면 이걸 하자. 물론, 뭐 내부에서는 이거 말고 좀 더 좀 팬시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뭐 이견도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별다른 틀을 벗어나는 생각을 해내질 못해서, 그럼 육하원칙 갖고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해갖고 육하원칙 중에 이제 where, what, how 요세 가지를 갖고 틀을 잡아서 이제 한글 지뢰를 만들었고요. 그 한글 지뢰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뭐 요선 업데이트 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기간은 총 24개월, 88년도 12월까지지만은 핵심 엔진을 만드는 데는 88년도 4월, 5월 정도면 끝났습니다. 한 16개월 정도 만에. 그래서 그걸 마치고 저희가 처음으로 그 과정에서 나온 논문하고 메모들을 모아서 연구 논문집을 인쇄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만들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들어와서 코레드 2라고 해서 이제 유닉스 버전의 유닉스 플랫폼에서 이것을 다시 릴라이팅했습니다. 릴라이팅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그 스토리지 엔진을 유닉스 환경에서 스토리지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코레드 스톰입니다. 요 이때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그 나중에 바다에 참여했던 김호민 박사가 코레드 스톰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을 위한 코레드에서 코레드 GEO를 개발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처음에 시작은 조금 미미했지만은 만들어 놓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고 구현하는데 굉장히 좀 자유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좀 어려웠지만은 뭐 나름대로 보람도 얻었고 재미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88년도 5월에 개발이 끝났는데 보니까는 올해가 2017년도 6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됐고. 여기에 처음 참여했던 1학기 학생, 저를 포함해서 1학기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중에 그 알티베이스 창업을 한 정광철 박사고요.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이때 저희가 습득했던 것들이 좀더 발전해서 좀 쓸모가 있는 기술로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